오늘의 시사본부가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선거까지 뭐 딱 두 주 남았는데요.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전화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이 또 날이 날인지라 오전에 5.18 서울 행사를 다녀오셨던데요. 네네. 현장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예, 정말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당시에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은 분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네. 지난 이런 민족적인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 5.18 정신을 기리면서 늘 사회적 약자, 서민, 어려운 분들 잘 보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듬고 왔습니다. 네. 아유,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언 42주년이 됐는데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항상 늘 이런 그 추념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 계기로 삼아서 반성할 것 반성하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분들 생각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께서는 현 서울시장입니다. 사실 지난해에 재보선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여가 됐는데 자, 재도전의 네. 이유 좀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1년 2개월 전에 일을 시작해서 1년 동안 몇 가지 중점적으로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미래 비전 설계하고 설계도 그린 겁니다. 네. 사실 좌표 설정 없이 항해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죠. 그래서 만든 게 서울 비전 2030인데요. 여러 가지 그 20개의 핵심 사업, 70개의 단위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취약계층들을 잘 보듬고 보호하는 4종 세트를 그 1호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제도를 비롯해서 생계를 도와드리는 그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싸구려 주택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임대주택을 고품질화해서 오히려 들어가서 살고 싶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미 이거는 착수가 된 사업이고 두 가지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런이라고 해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딘가에선 끊어야 되는데 그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네. 공교육 현장이 많이 무너져 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입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강남에 정말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그분들 강의를 무료로 저소득층 자제들에게 온라인으로 듣고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멘토로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과외 공부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는 서울런을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이 의료 취약계층, 가난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가는 서울시립병원이 전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1,000만 원 피해를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도 증설하고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분들이 의료 서비스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한 6,5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4대 분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어려운 분들 챙기겠다 하는 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특히 네. 약자와의 동행에 지금 재도전의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걱정 혹은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워낙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시다 보니까 이거 대권 노리느라고 서울시 살림 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 포인트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앞서가시는 질문들을 최근에 좀 하시는데요. 네, 네 정말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실제로 정말 하늘이 내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민심이 불러내는 정도가 돼야 된다. 아. 네, 거기에 무슨 뭐 뜻을 품고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언제 한번 뜻대로 되는 적이 있습니까? 네. 더군다나 서울시정이 저는 대통령이 보는 업무보다 결코 중요성에 있어서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또 엔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효율성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발전이 정체가 되는데 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 보람의 크기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 신명을 바쳐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네. 바로 저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다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 자, 아까 네 가지 약자와의 동행 관련 공약을 연계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서울시를 위해 꼭 이루고 싶은, 이루어야 할 공약을 하나만 꼽는다면 뭘 좀 말씀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네. 생계 지원, 그 기초소급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인데요. 사실 기초소급자 제도는 기초소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근로의욕을 오히려 감퇴시키고 상실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도 거기에 덤벼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안심소득 시스템은 본인이 번 거에 더해서 일정 부분을 더해드리는데 네. 조금이라도 더 본인이 번 부분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 액수가 적어지지만 총합계, 그러니까 내가 번 것과 지원 액수는 일을 더한 사람이 어쨌든 더 가도록 더 갈 수 있도록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퇴라든가 상실하는 부작용을 거의 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들의 큰 과제였는데 네.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버는 기대가 매우 크고 그래서 전 세계 소득보장 실험을 하는 도시나 나라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독일의 베를린도 실험을 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개 도시가 소득보장 네트워크 해당되는 도시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실험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2, 3년 내에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500가구, 내년부터 800가구를 가지고 1600가구 비교 집단과 추적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근로의욕은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일은 열심히 하시는지, 복지제도가 주는 단점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요. 2년 뒤에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예. 좀 더 빨리 서울 전체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이 됐고요. 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통개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요 재개발 속도 조절에 좀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건 속도 조절과는 무관한 얘기고요. 네. 원래 용산, 이건 이제 용산 공원이 아니라 용산 정비창 얘기입니다. 용산 정비창을 국제 업무지구로 만드는 네네.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꽤 넓습니다. 이걸 통개발, 한꺼번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되기야 하겠지만 네. 늦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겪었거든요. 네. 리먼 계획이 세워졌다가 리먼 브로더스 그 경제 위기가 오는 바람 계획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계획 때처럼 통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구획을 좀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다. 이런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요. 용산 미군기지 여러 곳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연내 개방은 좀 이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잖아요. 이거 좀 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런 그 자세한 사정 모르는 상태에서 공원화를 계획했겠습니까? 네네. 원래 이 반환 계획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전 면적을 다 반환받는 게 아니라 미군 부대가 옮겨간 위치부터 순차적으로 군데군데 반환을 받아서 면에 반환받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을 정하지를 못하고 N년차 계획,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계획을 세워두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미군 측에서 이제 서둘러서 형편이 되는 것부터 빨리 그리고 더 넓게 반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빨리 조성되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네네. 그 점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유류, 기름 오염이 된 땅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은 피해야죠. 예. 마치 공원 그 면적이 전부 다 기름 오염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과장이고요. 네. 이렇게 오염된 곳들은 철저하게 그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끌어내서 전부 그 고열로 태워서 그 흙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바이오로 조금 약한 오염의 경우에는 바이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점점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후보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게 논쟁점이 하나 있어요. 앞서서 이 TBS 이제 서울시 산하의 방송재단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시사하시다 보니까 이거 언론 개입 아니냐 또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것도 참 오해가 큰데요. 네. 뭐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됐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처럼 그 공격적인 비판들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몇 년 전부터 이 TBS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 정보를 받아가지고 들으면서 참고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방송국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기에는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이 더 이상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기왕 받아놓은 주파수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노동의 종말이라 그러죠. AI, 로봇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염려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대학 교육 정도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평생을 직장 생활을 안심할 수 없다. 이모작, 삼모작 하는데 평생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EBS 방송이 있지만 또 서울에는 서울 나름대로 필요한 교육 방송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그건 뭐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팀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의회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TBS의 기능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짚고 뭐 제가 보기엔 도둑이 재발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노조 쪽에서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얘기냐 어저께 그저께 성명을 냈던데요. 네. 네, 그것도 너무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이제 상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지 않습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KBS 초청 서울시장 토론회 요거 불참을 하셨는데요. 송영길 후보가 자, 토론 회피를 그만하라.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원래 다 하도록 예상되어 있는 토론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 어저께 저도 가는 토론 했고 일 모레죠. 금요일 날 양자 토론 준비돼 있고요. 네. 또 그 다음 주에 또 3자 토론 준비돼 있고 줄줄이 준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운 원칙이 개별 방송사가 초청하는 것은 다 감당을 못한다. 네네.
형평의 원칙상 KBS도 못 가는 게 맞다.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건데 그걸 자꾸 또 마치 제가 토론을 회피하는 그러시네요. 예, 그 외의 토론들은 또 예비돼 있다. 자, 앞으로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첫 토론 시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네. 자,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고요. 내일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